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좀 전에 온도계가 26도를 가리켜서 제가 부랴부랴 창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비닐 커튼을 걷어줬어요. 저희 샤시가 조금 오래된 거라 바람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겨울이면 꼭 비닐 커튼을 쳐주고 한낮에는 걷어주고 하는 수고로움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가 희선이네 베란다 정원이에요. 함박꽃같이 정말 어른 주먹만하게 핀 꽃들도 있고 이제 막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도 있는데 이 꽃들이 거의가 다 조금 귀둥이들은 아니에요. 제가 흔둥이를 귀둥이처럼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꽃은 진짜 다 이쁘죠. 어떤 꽃이든 간에. 요거 요렇게 빨간색 요거는요 총채예요. 제가 이 꽃을 보고 제라늄에 빠져서 이렇게 제라늄으로 인해서 유튜버까지 찍게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죠. 이렇게 사과 노동초가 있고요. 노동초라는 거는 열심히 자기 할 일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노동초가 뭐예요? 연탄가리가 뭐예요? 하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실 수 있죠. 노동초, 연탄가리, 흔둥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흔둥이는, 이제는 널리 널리 퍼져서 많이 생겨난 것, 이제 흔하게 된 것을 흔둥이라고 하고요. 연탄가리는 연탄 갈아 보셨나 모르겠어요. 연탄 갈때 연탄만 쏙 뽑아서 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대로 밑에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갈아주는 거를 연탄 갈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흔둥이, 연탄 갈이, 그리고 또 뭐였었죠? 아, 진짜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상하게 흰 빛깔의 꽃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흰 빛깔을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는 흰 빛깔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흰 빛깔을 찾아서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꽃송이들이 작지만 이렇게 하나 둘씩 피어나는 것들이 제법 많고요.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전에 저기 청라에 있는 멍버풀 카페에 가서 종민님하고 사랑초로 교환해서 갖고 온 거예요. 많이 컸죠. 이렇게 스텔라 제라늄도 요새 조금 몇 가지가 키우고 싶어서 드렸어요. 요거는 사과고요. 그리고 요거는 윈 앨리스예요. 윈 앨리스는 당근에 계신 꽃언니가 주신 거예요. 주시기도 하셨고, 또 제가 사갖고 오기도 했죠. 이렇게 막 피어나기 시작할 때의 이 모습이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유, 너도 이제 살려고 아주 기를 쓰고 이쁨 받겠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이런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키우고 싶어 하는데, 요게 보니까 하나는 벌써 이렇게 아유, 가운데가 정수리가 말랐네요. 이게 정수리를 말리지 않고 꽃을 완벽하게 보기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거는 달보드레예요. 이름도 예쁘죠? 정말 달보드레, 보드라니. 참 예쁘죠? 제가 이렇게 지지하는 것도 가끔 돌멩이를 이용해서 지지를 해요. 나무 젓가락이나 꼬지 같은 걸로 해주면 꼬지가 또 곰팡이가 슬고 흙 안에서 또 곰팡이가 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예쁜 돌 있으면 하나씩 가져와서 그거를 지지대로 좀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뭐 보면 안 예쁜 꽃은 없겠지만 이렇게 이런 것도 참 예쁘죠. 요거는 어머 들어보니까 물을 안 주고 구석진데 있네요. 이것도 예쁜데 제가 요거를
이름표를 잃어버렸어요. 저잘 잃어버려요, 뭐를. 생각도 잃어버리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제가 꽃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 아, 요 꽃이 되게 예쁜데, 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서 나중에 꽃 활짝 피면 고수님들께 정말 꽃 이름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하나, 쇼츠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하하 꽃가옷이라고, 요거 보세요. 짜잔! 귀엽죠? 그런데 이 화분이 너무 조그매요. 귀여워요. 이렇게 작은, 삽목이 화분에서도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완볼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건 변종인데요. 하하 꽃가옷이에요. 이름도 예쁘죠? 꽃가옷. 꽃가옷 입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꽃들을 보고 시간을 보내면서 어딘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제라늄 꽃밭에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하나 싹이 나는 거, 꽃무늬가 생기는 거, 또 잎만 무성한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 집 오늘의 베란다예요. 어떠세요? 베란다 정원에 좁고 좁다란 베란다에서 여러분들께 예쁜 꽃과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쁘죠? 아, 꽃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요즘이에요. 예쁜 마음 가지고 예쁜 생각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저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있다가 아유 베란다 정리나 해야지 하고 또 오늘 요 좁다란 베란다에 제라늄들 하나하나 꺼내서 자리 배치 다시 하고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찍어왔어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좀 귀둥이가 갖고 싶긴 해요. 왜냐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유 맨날 꽃님들이 그 꽃이 그 꽃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새로 꽃을 들여볼까도 하는데 제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마음만 꾹꾹 눌러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희선이네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곧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제가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